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제목 그대로 자려고 잠잘 오는 음악 유튜브에서 듣다가 갑자기 감성에 젖더라고요. 잠못 드는 밤에도 안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켜봤습니다. 컴백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또 없을 때는 푹 쉬고 정말 씻고 자려고 누워서 유튜브 음악이나 틀어놔야겠다 해서 틀어놓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그냥 피아노만 있는? 이게 핸드폰으로 브이앱을 하니까 그 음악을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로 근데 그래도 많이 안 주무시네요. 지금은 얼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한테만 들리는 정도로. 아이고, 자려고 했는데 들어왔구나. 저 감기는 아니고, 그냥 비염이 좀 심해서 코가 조금 막혀요. 다이어트는 원래 그렇게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괜찮아요. 아니요, 뮤뱅이랑 뭐더 있긴 한데 아직 월요일날 확실하게 결정날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음악 방송하는 거라 많이 좀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뭔가 되게 감성적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럴리가?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아, 저게 TV랑 겹쳤나? 아, 이제 돼요? 어, 왜 그랬지? 나 계속 똑같은 자세였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있나 봐. 안녕하세요. 허영생이 잠못 드는 밤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거 갤럭시 버즈랑 그냥 꽂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할것 같은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뭐 TV 보면 몇 가지 예능들 보고 주로 뉴스 보고 축구 보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골라서 이겼어요. 아, 근데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곧 컴백인데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백신 활동 끝나고 맞는 걸로 예약했어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날짜가. 아니 근데 자려고 음악 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감성해졌냐? 새벽이니까. 근데 진짜 저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자기 직전에 잠안 와서 소주 한 잔이든 맥주 한 잔이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럴 때 가사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소파라는 노래도 가사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뭐 있지? 뭐였지? 옛날에 사랑인 구주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썼던 좀 슬픈 노래들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들어왔어요. VM 너무 안 하면 제 채널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얼른 들어왔죠. 아, 이게 BGM이 들리는구나. 이게 들릴 정도면 에어컨을 꺼야겠는데? 내 에어컨을 켜니까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마치 그 가을 바람처럼 뭔가 이렇게 살짝 차가운 바람? 뭔가 이제 가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방 안에는 팬분이 보내주신 그달 모양 그 뭐냐 불빛 나는 거 있는데 그거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인가요? 좋게 말하면 아티스트 감성이라던데. 저 유튜브 소리에서 귀뚜라미가 울어요. 저 괜찮아요. 건강하고. 질문들이 많구나. 요번 주부터 컴백이니까 부담이 있나 봐요. 일찍 자야 되는데. 아, 얼굴을 보일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면도를 안 했어. 아, 맨날 새벽 4, 5시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거보단 빠르니까 여러분들 후딱 자라고 조금 느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빨리 자야 되니까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라고 다들 힘들어하지 말고 괜히 딴데 가서 투정 부리지 말고 제거 카페 와서 투정 부려요. 그리고
아프지 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이죠? 목이 좀 잠겼네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얘기하다 잠들 것 같아. 내 목소리에 내가 졸린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거 듣다가 그냥 알게 모르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 요번 앨범 두곡 들어가요. 근데 수록곡으로 같이 있는 곡도 정말 좋은 곡이에요. 정말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었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좋은, 오랜만에 하는 락 발라드 느낌? 아니면 전통 발라드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저희 제가 데뷔 초때 유행했던 뭐 그런 느낌의 노래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댄스곡은 쇼고, 수록곡은 노래. 아, 비염 때문에 코가 너무 막힌다. 아, 노래 제목이 공개가 됐구나. 맞아. 종이 여자. 가사가 너무 특이해서. 크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네요. 책이라도 읽어주면 좋을 텐데.
요즘 식물들 잘 자라는 거는 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수박은 포기했고요. 해바라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꽃 피고, 최근에, 버렸고요. 다른 친구들은 매우 건강한 것 같아요. 대파는 다시 키우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맛이 조금 떨어져요. 스파트 필름은 잘못 자라다가 다시 또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토마토도 하나는 죽었는데 하나는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는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지대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 안 힘들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심심하던데. 뭔가 새로운 것 찾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늘 핸드폰만 보면서 또 막상 핸드폰으로 볼 것도 없는데, 그냥 핸드폰 들어서 쳐다만 보고 있고. 그쵸. 누구를 만나도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고. 그저 가더라도 그냥 카페 정도? 다들 비슷한가 봐요. 뭔가 잠못 드는 밤에 라디오처럼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앨범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안 힘들어요. 그냥 오늘은 갑자기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날? 그리고 다들 자는 시간인데 너무 까불 수도 없는 거고. 목소리 톤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대?
참,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세상엔 얼마나 더 많을까? 뭐, 암튼, 자기 전에 듣는 잠이 잘 오는 음악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네요. 사람을 되게 감성적으로 만드네. 여러분들, 잘 자고요. 이제 8월도 다 끝나가요. 진짜 가을이 오니까 이제 환절기도 오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가야죠. 항상 건강하고, 우리 9월 2일 날 다시 만나요. 안녕. 잘 자요. 지금까지 허영생의 잠못 드는 밤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